미주님들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8월의 야금템 시간이에요. 뮤즈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나씩 야금야금 모았던 그런 아이템들을 전부 다 모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영상 개수도 너무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다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젠틀 몬스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서는 선글라스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경테를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이 안경은 제가 어디에서 구입을 하게 됐냐면요. 텐꼬르소꼬모라는 삼성물산에서 운영하는 편집샵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구입을 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 가격대가 한 20만원대 초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덥석 이렇게 사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가격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죠. 정말 내가 그거를 사고 싶은 거 아닌가? 우리 또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이 제품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컬러가 로즈 골드 컬러예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상 중에 하나가 로즈 골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인들한테 매치를 했을 때 어디에나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가 로즈 골드라서 제가 좋아해요. 뭘 고르든 약간 금속 이런 거 들어간 걸 고를 때는 로즈 골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요게 딱 그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제 마음을 흔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거기서 보고 와서 집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젠틀 몬스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지 봤더니 이미 품절이 된 거예요. 근데 텐꼬르소꼬모는 이제 편집샵이니까 거기에 따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게 이미 다른 데선 다 품절이구나. 거기에서밖에 못 사는 거구나 싶으니까 더 뭔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로 갔을 때 결국엔 네, 사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저는 키도 작고 얼굴도 작고 뭔가 이 체형 자체가 다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잘 어울리는 안경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썼을 때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따란 이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저는 레트로 이런 무드 내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잠시 옆에 놔두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이솝입니다. 요 두 가지를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요. 요건 뭐냐 그러면은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워시예요. 이건 제가 왜 구입을 하게 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씻을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손 씻을 때마다 향이 좋은 거를 쓰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뭔가 그날 하루가 다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워시에는 좀 투자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번에 요거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솝에서는 이 제품 말고도 핸드워시로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제품은 약간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어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알갱이 들어있는 워시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골랐고요. 이거 향은 만다린 린드, 로즈마리 리프, 세다 아틀라스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맡았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네 너무 좋아요. 이거를 향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그게 어려워서 참 아쉽네요. 너무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솝에서 나온 룸 스프레이예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요거는 핑크 페퍼, 라벤더, 토바코가 섞여 있는 향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룸 스프레이는 이솝 말고도 여러 브랜드 제품을 다 써봤어요. 근데 대부분 좀 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솝은 좀 은은한 향이 나면서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고요. 둘 다 약간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해드려요. 좀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이 두 가지 제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앞에 있는 액세서리류입니다. 제가
이 빈티지 헐리우드라는 곳에서 구입을 해온 거예요. 최근에 제가 최 실장님이랑 콘텐츠를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 촬영하면서 진주 귀걸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진주 귀걸이를 사실 최 실장님 이야기 하시기 전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 어디에서 사야 좀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아, 좀 마음에 드는 걸 못 찾다가 여기 제품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는 매장에 방문을 해서 착용을 해보고 구입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진주 액세서리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걸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전에 배자 영상에서도 노란색 맨투맨 위에다가 이거를 매치를 했어요. 약간 키치한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뭔가 좀 심심한 착장에 포인트를 주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랑 세트로 또 팔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찌도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 팔찌는 목걸이랑 똑같이 이렇게 조그만한 비즈랑 그다음에 그 진주가 섞여 있는 형태고요. 좀 무난한 그런 옷을 입었을 때 포인트를 주기에 좋더라고요.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구입을 했고 이 제품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노란색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배자 노란색 신발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 제품이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는 대부분의 팔찌를 사면은 다 줄여야 돼요. 근데 여기 제품들은 줄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팔목의 굵기에 따라서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길이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것도 또 진주 테마로 되어 있는 건데 조금 오종종 이렇게 작은 진주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뭔가 바다가 생각나는 느낌이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요 제품이거든요. 요즘 제가 레트로 무드 이런 거에 약간 빠져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매치를 하고 여기 옆에 지금 베레모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베레모랑 같이 연출을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예요. 요 제품은 꽃 형태로 되어 있는 약간 데이지 이런 느낌이 나는 제품인데 구입하게 된 이유가 또 끈 조절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짧게도 매일 수 있고 길게도 매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냥 흰 티셔츠에 이거 하나만 딱 해줘도 뭔가 프린트가 전혀 없어도 약간 포인트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리면서 베레모 알려드렸잖아요. 이 네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베레모입니다. 이렇게 뭔가 포인트로 꼭지도 달려있고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구입을 했냐면 아까 전에 텐꼬르소꼬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텐꼬르소꼬모의 아울렛 버전이 있어요. 마가진이라고 가로수길에 있는데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50%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쓴 모습 보여드리자면은 딱 써보고 저는 바로 샀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파리 간 것 같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는 이런 걸로라도 좀 만족을 네,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르메르라는 브랜드에 대한 약간 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이 이제 단종돼서 구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고 있길래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여성용으로 나온 제품도 아니고 남성용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유니크한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마가찌니라는 곳에서 또 산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귀걸이들입니다. 요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지금까지 사실 콜리즈 TV에서 되게 기본적인 스타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여드리면은 좀 보는 재미랄까요? 눈요기 이런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양한 스타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저도 나름대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것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약간 포도가 생각나죠. 여기 밑에는 청포도, 여기는 익은포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청록색, 그 다음에 매력있는 보라색 컬러라서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마블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대리석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좀 독특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약간 석기 시대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 과자 중에 석기 시대 혹시 아시나요? 약간 이런 것들 막 들어있는 돌같이 생긴 그런 과자. 그거 느낌이 나는 다른 제품들도 있었는데 이게 좀 무난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배자 영상에서도 화이트 스타일링에서 활용을 했어요. 좀 우아한 느낌인데 거기에 살짝 키치한 느낌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다 소재는 좀 여름 느낌인데 가을, 겨울에 쓰기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자주에서 구입한 양말이에요. 저희 콜리제 TV에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양말 좀 괜찮은 거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아본 그런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홈웨어 소개를 할 때 자주 홈웨어 소개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에 또 괜찮은 아이템 뭐 없나 싶어서 방문을 했다가 이 양말이 할인 중인 거예요.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하나당 아마 1,000원도 안 되는 꼴에 제가 샀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주에서 나오는 양말들이 1,000원 이상이거든요. 한 켤레당.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오가닉 코튼이었을 거예요. 유기농 이런 소재라 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고 나머지도 소재 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약간 독특한 느낌이 나는 양말도 있고요. 특히 가을 되면은 양말 활용해서 스타일링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자주에서 좀 세일할 때 구비를 해두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양말도 나오고요. 양말은 제가 자주 거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좋은 거를 찾을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가성비 괜찮은 걸로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번에 또 더 많이 찾아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또 한번 특집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8월에 구입한 소소한 아이템들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옷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소개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탄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